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네. 철민 씨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염라 대왕님 납시오. 김철민 씨 자리 앉으세요. 지금부터 이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인 탄소살인마! 보기만 해도 벌벌 떨어지신 탄소의 신 탄신을 들라!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그 여행 어저 그만 하면 안 되냐? 셀럽들이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셀럽들이 다 따라 임마. 내가 아는 셀럽은 야 콧방귀 끼던데. 힝 힝 콧방귀는 안 나온다 얘. 그거 뭐냐 네가 짠 거냐? 아, 이거 유병재가 줬는데? 뭐? 너 잘못 줬어 유병재 이거. 엄마 신문이야 빨리 알았으니까. 오 깜짝이야. 오 이리 와. 오 이리 와. 너 이리 와. 왜 이래?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이리 와. 어디 어디? 오 야.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내 돌 줄 몰라 그냥 명찬대 쓰기 딱 때리는 그냥 거울 보면서 어 나 한 몰려든가 이럴 거면서 야 야 나 이 자식이 어디서 나를 도발하고 있어 이거 그냥. H.O.T. 사인 CD를 여기다가 4분 5초 장우혁 부분을 맞춰놓고선 뒷방에 망이 한 대 빵 때리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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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서 야, 아이고, 내가 장우혁 부분을 왜 맞아 이 자식아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우, 진짜 이거 그냥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달심 피규어를 오른손에 들고 뒷방망이 한 대 빵 때리면 귀가 파이어 귀가 파이어 이럴 거면서 아우 야 내 튕겨오는 왜 맞아 이 자식아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우 이거 끝까지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DVD로 그냥 귓방망이에 빵 때리면 아 때렸냐 귓방망이 달팽이만 이럴 거면서 아우 이거 내가 달팽이만을 왜 맞아 이거 야 어떡하지 나 이거 야 열받아 열받아 야 원래 이거 세 개만 하는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 안 돼. 너무 분위기도 하자 내가 하나 더 한다 이거. 이거 컬링장에 있는 그거 스톤을 두고서 귓방망이에 빵 때리면 달팽이가 미끄러지면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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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가 와와와, 영미, 영미, 영미 이럴 거면서. 보이기로 살아 더 했다 이 자식아. 아, 내 대본상에 이거 멘트가 없어서 뭘 할 말이 없네 진짜. 아, 이거 야, 그만, 그만, 장난치지 말고 그만해 임마. 어우 씨, 너도 그만. 콧방귀도 안 껴 너 진짜. 힝. 너 유병재 잘못 줬어 너. 안 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이 망자의 죄를 낚아서 신문을 내줄 최고의 낚시꾼 우시를 들라라. 낚여. 네. 너 환생하고 싶어? 아, 당연히 환생하고 싶죠. 좋아. 그럼 나랑 게임해서 네. 한 대도 안 맞으면 내가 환생시켜줄게. 어때? 야, 게임 엄청 잘하는데? 좋아, 박 게임 가져와. 오케이, 좋았어. 자, 야, 박 때리는 거 잘 막아라. 알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았어. 아유, 안 맞지, 늦었어. 안 맞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았어. 아, 안 맞어. 나 이렇게 피하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오케이. 자. 아니 뭐예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그러지 말고 저 좀 환생시켜 주세요. 왜? 아 어머님 얼굴도 못 뵙고 왔단 말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 예. 그래 고마워 얘라. 제가 사실 오늘 김철민 씨 몰래 김철민 씨 진짜 어머니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오, 아 진짜요? 예.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어머니. 진짜?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요. 예 어머니 일어나세요. 몰랐지? 아예 저기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마이크 한 번만 오늘 이렇게 또 몽그러미 주셨는데 또 아들한테 몰랐어, 한 말씀 네. 우리 철민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예예. 예, 예. 김철민 화이팅! 아, 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죄송한데 누구세요? 박야스.
아니 저분 진짜 누구죠? 나도 처음 봬. 누구신 거야? 아이고 재판 이래. 여봐라! 이 지옥의 음파 지역을 관장하는 소리의 신 소신을 틀라 알아? 지옥불에로 나왔다! 얼쑥! 제가 이 김철민의 악행을 소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출발! 때는 작년 이맘때쯤 김철민이가 청순하고 참한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는디 중코! 그때 김철민이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렀는디 고해! 갑자기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왜 호응을 안 해내면서 둘이 싸움이 시작되었다! 김철민이가 호통을 치면서 빠박빠박빠박 여자 친구 눈에 쏘는 눈물이 뚜르르르뚜르뚜르 화가 난 여친 도망을 가고 도망간 여친 찾아보니까 흡연 실실실실실실 가느다란 손가락엔 에세세세세세 앵두 같은 입술에선 도너츠 짜자자자자자 담배 냄새 없애려고 패브리 짜자자자자자자 여친 가방 뒤져보니까 모롤로 릴릴릴 쫑쫑쫑 피설세스 한라산산 도라지찌 어이? 뭐? 아이코스 아니 그래서 소신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면 들어가 임마 뚜벅뚜벅 호도도도 김철민 씨 네. 이번 재판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쟤네들이 더 힘들어 보이지 않냐? 안 되겠다 여봐라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자. 이 삶의 지혜로 망자를 현명하게 재판해줄 어르신을 들라세요. 저 또 문제를 줘갖고 여기까지 끌려온겨. 충남 보령에서 반지 하나 훔쳤어요. 저기 충남 보령이면 그짝 아니에요 저기? 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짜로 빠졌다. 저기 무창포화 시에서 좌짜로 빠지면 거기 보령 아니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에서 가면 윤식당에서 점심이나 한 끼 먹고 우짜로 빠졌다. 레알 마드리드 구장에서 이거 레알이요? 하고 좌짜로 빠졌다. 저기 그 투구 경기장 가고 황소 뿌려쳐갖고 좌짜로 날리면 그거 보령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에서 가면 저기 에펠탑에서 좌짜로 왔다가 앙리 집에서 무한도전이나 재방송 한번 때리고 우짜로 빠졌다가 저기 지단 집에서 계란 지단이나 올리고 좌짜로 빠졌다가 저기 샤넬 매장 가갖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하우머치나 몇 번 때리고 거기가 보령 아니야? 너는 왜 나오자마자 이 짝짝짝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인생 우짝 아니면 좌짝이지. 넌 말해서 저기 반지 세배갖고 어떻게 했어? 아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한번 해줬어요. 그 이벤트 하니까 말 나온 김에 나도 저 왕년에 이벤트 MC 했었지. 오. 내가 옛날에 저기 경로당에서 이벤트 MC 하는데 주최 측에서 문화상품권 20장 주더라고. 이거 게임 참여하는 사람 나눠주라고. 근데 내가 18장 세빈 거요. 그게 내 마지막 무대였지. 이제 말 나온 김에 여기 관객들 오늘 많이 왔는데 오늘 내가 또 레크레이션 한번 해야겠네. 오. 자 여기 커플 기준으로 이렇게 반 이렇게 농갈라갖고 반으로 이 짝팀이 우짝팀 이 짝팀은 좌짝팀. 자 그러면은 자 우짝팀부터 가겠어. 칙칙 칙칙칙 칙칙칙칙칙칙 칙칙칙. 야 우짝은 이거 하나가 됐네 진짜. 와 야 자 좌짝팀 칙칙 칙칙칙 칙칙칙칙칙칙 칙폭칙 폭칙폭 아니야 폭칙폭. 이거 까막눈들만 왔어. 어, 아쉬운 있게 하나 더 할게. 좌짝팀 자 1박 전국 코미디 무한 무한 지대큐. 그 정보통신 프로를 몰라? 누가 이러고 있어 나한테? 이게 뭐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이거. 자 자짝팀 자 눈치게임 1 2까지야 걸렸어. 내가 이런 이벤트 MC였다고. 아 이렇게 하면 인기 하나도 없지 어르신. 어머 내 인기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는 좌짝이랑 우짝이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1, 2, 3, 4, 5 이건 뭐야? 오지. 이걸 들으면 오를 외쳐. 묵, 지, 빠. 이건 뭐야? 이건?